광주 FC가 FC 서울과의 지난 주말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이로써 목포에서의 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김연아 기자가 전합니다. 광주 FC의 FC 서울전. 전반 22분. 광주 FC 파비오가 조용태의 공을 받아 선제골을 터뜨립니다. 하지만 전반 40분. FC 서울 고요한 선수의 노련한 슛이 골네트를 가릅니다.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목마른 광주와 서울.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. 특히 목포 팬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원한 승리를 선물하고 싶었던 광주 FC. 승리는 다음 경기가 펼쳐지는 광주에서의 홈 경기로 미뤄야 했습니다. 자리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목포 시민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러기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승리를 하고 싶었는데 승리할지 못해서 승리를 안겨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다음에 목포가 아닌 저희 광주에서 할 때도 목포 시민분들이 조금 멀지만 저희 광주까지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날 관중은 2,400여 명. 무엇보다 18년 만에 목포에서 열렸던 프로축구 3연전의 마지막 경기로 이를 즐기는 시민들로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. 뭐 월드컵 경기장도 한 서울도 그 메뉴 우리나라 왔을 때 방한에 대한 두 번도 가보고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사실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. 근데 여기 목포에서 하니까 너무 좋죠. 그러니까 모대도 좀 한 두 달에 한 번,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네. 저는 저번 주에 친구 따라와서 처음 보게 됐는데 지금도 축구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분위기도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. 목포국제축구센터는 관중 6천여 명 이하가 입장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전용 구장입니다. 때문에 관중석과 그라운드가 가까워 지역 축구 꿈나무들에게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프로축구 경기 자체가 선물이 됐습니다. 축구장 여기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 막 각 선수들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. 4월 동안 목포에서의 홈 경기를 2무 1패로 마친 광주 FC. 다음 달에는 안방 구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주말마다 경기를 펼칩니다. CNB 뉴스 김연아입니다.